지금 25 원주민교회 건축 15일째 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 내일 색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회칠 작업인데요. 여기 이제 천정 배념판 임재 부분, 도출된 부분들 다 이렇게 평평하게 숨겨서 그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감추는 거예요. 그 돌출 부위를.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. 저희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, 그 더럽고 사악한 것들을 다 그 무덤 안에 감췄다고. 그게 바로 이 회칠입니다. 그 울퉁불퉁한 거, 못난 거, 찌그러진 거를 다 가린 거예요.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. 지난밤에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주일날 이제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성 교사님이 전화를 했었는데,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주민교회 건축을 하러 갔고,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온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래요. 야, 진짜 예수에 비치지 않고서는 못하겠다. 예수에 비치지 않고서는 그런 일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, 아, 내가 정말 예수에 미치긴 미쳤구나.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무엇에 하나든지 사실 미쳐 있거든요. 증권에 미치든지, 돈에 미치든지, 출세에 미치든지, 명예에 미치든지, 또 성형수들에 미치든지,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에 미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다. 그런데 육신에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을 미치느냐, 아니면 영원히 계실 영생의 것을 미치느냐, 그 두 가지 차이로서의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사십니까? 저는 예수에 미쳐서 지금 이곳에 와서 성경센터 돌아가지 못하고, 제 교회도 아니고, 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,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만, 예수님의 집이니까요.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요. 성전을 지금 예수에 미쳐서 짓고 있습니다. 이제 내일은, 네, 색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남은 건축비 694만원과 또한 제 돌아갈 비용 200만원이 채워줘야 제가 돌아갈 수 있겠죠. 지금 현지 시간 9시 46분이고요. 또 이렇게 색칠 작업까지 오늘 몇 번의 동작분께 보내주셔서 내일 색칠 작업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, 기도해 주시는 동작분 감사드리고, 오늘 지진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세 딸과 저희 아내 오정희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평안함만 되십시오. 십자가 아래서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